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돼지고기 안심, 포크, 돼지고기 안심을 가지고 돈가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크 카틀릿. 돼지고기 안심이 2분이고요. 그리고 빵가루 만들 식빵이고요. 소금, 후추 있으면 되겠고요. 달걀. 달걀도 꺼내야 되겠네. 계란, 포에그, 계란 4개 있습니다. 이렇게 이만큼을 재기 전에 빵가루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빵가루는 식빵, 브레드 빵 이렇게 뚝뚝 뜯어서 넣어주시고요. 작은 사이즈니까 이렇게 덮어서 7번 돌리니까 이렇게 보들보들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플라스틱 백, 위생팩에 이렇게 덜어 넣어주시고요. 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7번 넣어주시고요. 해서 만드는 건 이렇게 부어주시고요. 계속 찍을 겁니까? 이만큼 만들어졌습니다. 빵 한 봉지로 빵가루 이만큼. 빵가루 만들어놔. 이렇게 만들었으면 촉촉해서 잘 되거든요. 자, 빵가루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은 고기를 재보겠습니다. 안심, 오늘 포크 커틀릿 안심 한번 눌러 왔거든요. 도톰하게 이렇게 고루 펴 놓으시고요. 이렇게 해놓고 냉동실에 넣어 놓고 두고 잡으시는데요. 돼지고기 안심을 뭐라 그러더라. 외우는 까먹었어요. 이렇게 여기 많다. 2근인데 많네요. 2근이에요. 2 두근 넣네요. 이렇게 고루 펴 놓으시고요. 이건 솔트 소금이에요. 소금이 잘 안 뿌려지니까 천일염, 솔트 소금 천일염. 조금 부어 넣으시고요.
이렇게 손으로 집어서 멀리서 뿌려주세요. 이렇게 고기에 밑간을 약간 해주세요. 너무 많이 하면 멀리서 이렇게 솔솔솔 뿌려주세요. 이렇게 솔솔 뿌려주시고요. 그라운드 블랙페퍼, 후추도 멀리서 날리면 매워요. 솔솔솔 멀리서 뿌려주시고요.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고요. 또 뒤집어서 주시고요. 또 소금 멀리서 솔솔솔 뿌려주시고요. 됐고요. 후추도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소금 치우고요. 이렇게 됐으면 생각은 없고요. 여기에 여기 유리 그릇에 납작한 볼에 포에그, 계란 하나, 둘, 세 개 두근이니까 네 개예요. 양이 많으니까 네 개 넣으시고요. 여기에도 고기에도 밑간을 했지만 계란에도 밑간을 약간 해주세요. Salt 소금, small tea 1 teaspoon 넣어주시고요. 이거는 포크로. 저어가면서 섞어주세요. 와, 요리 다 갔네. 자, 요렇게 계란을 이 정도 풀었으면 되고요. 너무 많이 풀면 이 정도 풀어놓고요. 계란은 이렇게 풀어놓으시고요. 이건 플라워 밀가루예요. 밀가루 200ml 컵으로 한 컵, 두 컵 정도 놔주시고요. 밀가루에도 밑간을 소금을 약간 넣겠습니다. 그래야 골고루 간이 가니까요. 밀가루 플라워 밀가루에도
원 스몰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블랙 그라운드 블랙 페퍼 조금 넣어주시고요. 고루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고기에도 간이 되고 밀가루에도 간이 돼서 골고루 간이 돼서 맛있어요. 자,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놔주시고요. 자, 이렇게 놔주시고요. 빵가루도 이렇게 부어서 펴놔주시고요. 그럼 먼저 고기를 밀가루에 이렇게 한번 꼼꼼하게 묻혀주세요. 묻혀서 계란물에 이렇게 이렇게 충분히 묻히신 다음 쭉 따라서 빵가루에 넣어주시고요. 또 밀가루 꼭꼭꼭꼭꼭 눌러주시고요. 자, 여분의 밀가루는 터시고요. 또 담궈서 이렇게 쭉 들어서 계란물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빵가루 오 밀가루 뭡니까? 고루 묻혀 주시고요.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들어서 빵가루 순서가 바뀔 뻔했네요. 밀가루 옆면에도 잘 묻게 키우게 해주면 되겠죠. 잘 묻혀주시고요. 그나저나 이 아저씨 안심이라고 굉장히 두툼하게 썰어졌어요. 이렇게 계란물을 잘 묻히신 다음 건져서 빵가루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손으로 빵가루를 꼭꼭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꼭꼭꼭. 원래 돈가스 하는 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꼭꼭 눌러서 묻혀주시고요. 여분의 밀가루는, 여분의 빵가루는 털어내셔야 해요. 꼭꼭 묻히시고 여분은 털어내시고요. 하나 놓으시고요. 또 뒤집어서
이렇게 꼭꼭꼭 눌려서 빵가루를 묻혀주시고요. 자, 도톰한 돈가스. 자, 이렇게 여분의 빵가루는 털어주시고요. 또 뒤집어 놓고, 이렇게. 꼭 눌러주시고요. 여분은 털어주시고요.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꼭꼭꼭 눌러주시고요. 털어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빵가루가 조금 더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편편하게 널어 놓으시고요. 자, 또 밀가루. 옆부분도 이렇게, 이렇게 쳐 주시고요. 털고. 계란물에 담그시고요. 이렇게 빵가루, 밀가루, 오늘 이렇게 해서 기름을 많이 두르지 않고 기름 없는 돈가스 만들 거예요. 기름 조금 넣은 돈가스 만들 거예요. 튀기지 않고 튀기지 않은 돈가스예요. 굽는 돈가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계란물에 먼저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잘 옷을 입혀 주시고요. 계란 밀계빵. 밀가루, 계란, 빵가루. 자, 이렇게 계란물 잘 묻혀서 빵가루에 넣고요. 또 밀가루, 잘 묻었으면 털어내고 이렇게. 또 놔주시고요. 하나 더 또 묻힐까요? 이렇게 해서 뒤집어 놓으시고요. 꼭꼭꼭 손으로 눌러주시고요. 옆면도 묻혀주시고요. 꼭꼭꼭 눌러주시고요. 여분의 빵가루는 털어주시고요. 이렇게 꼭꼭꼭 눌러주시고요. 털어주시고요. 꼭 눌러주시고
빵가루가 모자라면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고요. 털어주시고요. 여분은 털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재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고 싶을 때마다 골고루 펴놓으시고요. 또 밀가루 자, 번거롭지만 집에서 이렇게 해먹으면 아주 맛있는 돈가스 완전히 물른 다음 여분의 빵가루는 털어주시고요. 우와, 어구 허리야. 양이 많은 두근이니까 이거를 냉동실에 보관하는 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팩 있고요. 위생팩에 만들어 놓은 돈가스를 이렇게 한 장씩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넣고요. 또 그 위에 좀 큰 것부터 하나 넣으시고요. 접으시고요. 또 하나 올려 놓으시고요. 접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팩에 넣어 주시고요. 그러면 한 팩. 또 하나 넣으시고요. 위에 또 하나 올리시고요. 접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넣으시고요. 또 이렇게 접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팩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또 하나 넣으시고요. 하나 넣으시고요. 이건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먹고 싶을 때마다 먹으면 돼요. 오늘은 세 쪽을 구워볼 거니까 세 쪽은 남기고요. 이렇게 하셔서, 아, 그걸 이렇게 하셔서 꼭 눌리시고요. 이렇게 접으시고요. 뒤집으셔서 끝을 이렇게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서 나중에 먹기 좋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먹고 싶을 때마다 먹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뒤집어주시고요. 묶어주시고요. 뒤집고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넣어놓으시면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얼려놓으셨다가 먹고 싶을 때마다 꺼내 잡수시면 돼요. 냉동실에 이렇게 얼려주세요. 먹을 걸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Next. 불로 가시고요. 불을 켜시고요. Medium heat. 아니. 다시. 불을 켜시고요. Low heat. 약불로 하시고요. 팬을 얹으시고요. 이건 카놀라 오일이에요. 오늘은 돈가스를 튀기지 않고 그냥 구워 보겠습니다. 카놀라 오일 1 2 3 3큰술 넣어 주시고요. 자, 기름을 고루 펴 주시고요. 이거 높여주시고요. 미리 예열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 높여주시고요. 아까 만들어 놓은 여분의 빵가루는 털어내시고요. 이렇게 얹어주시고요. 오늘은 2인분이니까 3쪽만 튀기겠습니다. 3쪽만 굽겠습니다. 이렇게 넣으시고요. 자, 이거 완전 털고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일단 기름을 한번 입히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커버 뚜껑을 덮으시고요. 10분간 익혀주세요. 10분 10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여시고요. 우와, 색깔이 너무 나네. 골든 브라운이 되어버렸네. 자, 이렇게 뒤집어서는 식용유를 뒤집어서 식용유를 1 테이블 스푼 더 넣어주시고요. 뚜껑을 덮어서 4미닛 4분간 익혀주세요. 4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여시고요. 이렇게 우와, 너무 잘 익어버렸네. 턴 오프 불을 끄시고요. 오늘은 색깔이 너무 잘 나버렸네. 이렇게 후라이팬에서 여열로 약간 더 익혀주시고요. 냄새 좋다. 자, 담아 보겠습니다.
하나만 담을까요? 두 개? 자, 구운 돈가스 다 됐습니다. 튀기지 않고 구운 돈가스입니다. 포크 커틀릿, 베이크 포크 커틀릿.